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볼까요? 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던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세이씨, 나와주세요! 네, 정말 이번만큼은 아주 치키한 매력으로 또 다른 변화의 또 매력을 보여줄 예정인 우리 스테이씨 무대에 섰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예, 가능할까요?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먼저 오늘 정말 열일 제치고, 예, 발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역시 준비한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포토타임 단체로 예, 하기 전에 마이크 제가 건네봤고요. 먼저 정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 우리 마음을 담은 손인사로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정면.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서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빠질 수 없는 저희 스테이씨의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가볼까요? 또 정면 바라보시고. 네, 우리 스테이씨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포즈입니다. 네.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스테이씨. 네. 아, 오늘 역시 이 메타모르피를 앨범 명에 맞춰서 아주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담아냈습니다. 오른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우, 사랑스러운 우리 여섯 멤버의 모습들 과연 무대 위에서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정면 보시고 오늘 저희 타이틀곡 무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치키 아이시 땡에 맞는 또 포즈 있을까요? 네. 어우, 뭔가 있네요. 자, 정면 보시면서. 네. 좋습니다. 역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치키 아이시 땡. 어우, 말만 들어도 아주 통통 튑니다. 어떤 치키함이 무대 위에 녹아날지 오른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무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저희 하트 포즈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스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팬 여러분들을 향한 하트 포즈 좋습니다. 각양각색의 하트, 보라트도 좋고요. 볼콕도 좋고요. 사랑과 애정을 많이 담은 하트 포즈로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부응하겠습니다.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이 러블리함의 우리 스테이씨의 모습들 많이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요청 하실 포즈 있으실까요? 우리 기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단체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고요. 개인 촬영은 우리 수민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무대 뒤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면에 서주시고요. 역시 네, 정면부터 바라보겠습니다. 귀여운 하트 포즈로 우리 수민 씨의 개인 촬영, 개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우리 스테이씨의 맏언니 수민. 아, 예, 우리 만내미를 뿜뿜합니다. 네, 이 귀엽고 토끼 같은 매력으로 맞이지만 만내로 예,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레드 컬러의 헤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나 소화 못하죠.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비주얼은 귀여워 만내일지 모르나 또 실력만큼은 맏언니입니다. 네, 정면 보시면서 또 우리 시그니처 포즈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손가락 포즈가 무대 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질지 기대해 주시는 것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넓은 음역대와 누워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발성 우리 수민 양입니다.
오른편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예, GKIC 땡의 시그니처 포즈 포인트 안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민님, 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어서 우리 개발 촬영 시연 씨 무대로 모셔보죠. 역시 예, 정면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맞은편을 향해 우리 기자님들을 보시고 또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양갈래 머리와 함께 우리 시은 씨의 귀여운 미소, 사랑스러운 미소와 또 하트 포즈로 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손하트도 좋고요. 자, 스테이시의 메인 보컬로 노래, 비주얼, 춤, 연기, 랩, 외국어까지 자타곡인 육각형 아이돌이죠. 우리 시은 씨 시그니처 포즈와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좋습니다. 예, 이 손가락 포즈가 이번 무대에서는 과연 어떤 걸 말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면 보시고요. 네, 자, 맨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오늘의 시그니처 포즈 치키 아이시땡의 포즈 네, 많이 담아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기자님들? 네, 우리 시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 무대 위에서 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사 씨입니다. 네, 역시 무대 가운데로 모시고요.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사 씨입니다. 네, 우리의 고양이 공주죠. 각이 살아있는 춤선과 우리 아이사가 부르는 파트는 곧 킬링 파트로 연결되는 아주 매력적인 보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왼편을 살짝 몸을 틀어서 또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크한 냉미녀지만 알고 보면 가장 스윗한 반전 매력의 우리 아이사. 정면 보시면서 우리 치키 아이시 땡의 좋습니다. 시그니처 포즈도 이어갑니다. 자, 이 노래의 맛을 아주 잘 살리는 우리 아이사가 이번 우리 치키 아이시 땡에선 과연 어떤 파트를 또 담당해 부를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왼편 보시면서 또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이어갑니다.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하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랑 많은 아이사의 귀여운 하트 포즈 기다려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기대에 또 응답하는 그런 포즈입니다. 왼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하트 포즈를 보내드려 봅니다. 네, 귀여운 보라트. 네, 정말 깨물어주고 싶네요, 우리 아이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사 씨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고요. 자, 이어지는 개발 촬영 우리 세은 씨입니다. 우리 세은 씨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역시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포즈 취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움을 의인화하자면 바로 우리 세은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하트 포즈 좋습니다. 보라트. 우리 스테이시의 공식 사랑둥이 우리 세은. 자,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랑둥이 매력을 뿜뿜할 수 있는 귀여운 손아트 발사해 봅니다. 자, 정면 보시면서 우리 치키아이시 땡의 시그니처 좋습니다. 가봅니다. 네, 과연 이 포즈가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질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지금.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치키아이시 땡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이어가 보고요.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활발하고 밝음의 그 잡채 우리 세은입니다. 네, 자, 되셨나요, 기자님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세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대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윤 씨입니다. 네, 우리 윤 씨 역시 무대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즈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이 담긴 우리 손인사로 우리 기자님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먼 길에 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몸을 살짝 틀어 네, 포즈 취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우리 사랑이 많은 스테이시의 분위기 메이커죠, 우리 윤 씨입니다. 정면 바라보시면서 예, 우리 시그니처 포즈 또 한번. 아, 좋습니다. 스테이시가 곧 윤이다. 윤이 곧 스테이시다. 아, 좋아요.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네, 포즈 이어가 보고요. 정말 비글미가 넘쳐가지고 우리 윤 씨는 출연하는 예능마다 너무나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팀 내 최장신으로 아주 길쭉길쭉한 팔다리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입니다. 정면 바라보시면서 네, 또 한번 우리 지키 아이스탱의 그렇지요 귀여운 손가락 포즈 한번 가봅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치키 아이스탱. 아, 좋아요. 자, 저희가 직접 잠시 무대 위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 씨였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우리 제이 씨 무대 위로 모셔보죠. 네, 역시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네, 포즈 부탁드립니다. 귀여운 하트 포즈로 우리 제이의 존재를 또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하트 포즈 발사. 아, 네, 좋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네, 강아지를 닮은 외모에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우리 스테이시의 막내 제이입니다. 아우, 막내미 뿜뿜하는 귀여운 포즈들. 네, 자, 정면 보시면서요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네, 아, 이 멍멍멍멍 귀엽습니다.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스테이시의 모습 보여주시고요. 자, 대표적인 비주얼 멤버로 정말 뭐 기복이 없는 예, 비주얼로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 오른편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스테이시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 정면 보시면서 저희 이번 타이틀곡의 시그니처 손가락 포즈 한번 가볼게요. 아,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 무언가를 말하려는 이 포즈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우리 제이씨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손가락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뭐 실물로 보면 더 아름다운 우리 제이씨 오늘 예쁜 모습 많이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쯤 마무리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제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뒤에서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인사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정규앨범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라 굉장히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감과 함께 개별 인사도 좀 들어볼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서브보컬 제이입니다. 1년 만에 컴백이라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은 씨.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하게 돼서 정말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기자분들과 함께 저희의 첫 스타트 잘 끊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은 씨.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11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그리고 떨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되게 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규 앨범 잘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민 씨. 네,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저희 이번 정규 앨범 쇼케이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테이시의 변화된 모습들 많이 담은 음악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스테이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윤 씨.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스테이시 정규 앨범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만큼 저희 스테이시가 무대적으로도 재미있는 퍼포먼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앉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스테이시가 데뷔 약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포 터뜨리고 예,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우리 기자님들 계시니까 경거망동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 이 무대에서 소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이라뇨. 맞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4년 만에 저희가 첫 정규를 내게 돼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 크고요. 저희가 이 정규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게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앨범이 총 14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앨범명인 메타모픽에 맞게 저희 스테이시의 변화된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작사한 팬송과 또 멤버들 솔로곡, 유닛곡이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앨범 명에 걸맞춰서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을 네,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무려 14개의 트랙을 담은 앨범이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7개의 곡을 좀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가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지금 새롭고 싶어 날고 넘나게 뛰어 지금 여기에 미쳐 여기에 미쳐 We know 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요, 방금 뮤직비디오로도 만나봤던 타이틀곡 치키 아이시 땡입니다. 어떤 곡인지 우리 아이사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 타이틀곡 치키 아이시 땡은요, 얼음처럼 쿨하고 핫하고 발칙한 애티튜드를 담은 곡인데요. 어디서나 런웨이를 하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 맞아요. 노래를 듣는데 막 당당하고 멋진 우리 스테이 씨의 모습이 와, 진짜 막 화면 밖으로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네, 빨리 무대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스테이시 하면은 이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타이틀곡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뭐 안무 퍼포먼스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소개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양손을 손 주위에 갖다 대고 얼굴 자랑을 하며 런웨이를 하는 그런 안무인데 저희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음악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무대는 또 어떻게 비춰질지 기억해 주시면서 음악 주세요. 야, 요거 챌린지로 많이 돌겠어요. 이거 반복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요거 혹시 뭐 이름을 지었나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춤인데 일단 후보 중에 하나가 저기 여봐라 춤이라고. 저기 여봐라. 네. 그리고 얼굴 자랑 춤 이런 것도 있었고. 얼굴 자랑 춤. 다양한 후보가 나와서. 네. 괜찮은데 얼굴 자랑. 네, 너도 나도 얼굴 자랑. 괜찮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치키 아이스 땡, 치키 아이스 땡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포인트 안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던데,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거는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음악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악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깨부러지고 싶죠? 네. 자, 그럼 자리 앉아서 또 이어가 볼게요.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들께 뮤직비디오를 먼저 선보여 드렸지만 티저 영상에서 껌을 씹으면서 아주 발칙한 표정을 짓는 우리 세은 씨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저 밝은 아이인 줄만 알았던 우리 세은 씨가 이런 되바라짐이 있다라니 제가 좀 놀랐거든요. 뭐 에피소드 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걸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난 게 제가 이렇게 뭔가 스테이시 뮤비나 이런 걸 찍을 때 이렇게 막앙 이런 표정을 지을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정을 처음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렀는지 감독님께서 너무 귀여워 보인다고. 네, 그래서 한 10번은 넘게 일신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원띵도 그랬지만 잠시 후 저희가 타이틀곡 무대에서도 아마 세은 씨의 그런 귀여운 모습보다는 이 발칙한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존의 곡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녹음이었다고 들었는데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전에 곡들은 사실 멜로디 위주의 곡들을 저희가 많이 들려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 이런 곡도 있었고 뭐 에이샌네 이런 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치키 아이스땡 반복되는 그런 파트들도 많은데 특히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게 원래는 저도 노래를 좀 많이 불렀는데 이번에는 치키 마 챔포 지금 내 기분 챔피언 이런 식으로 뭔가 눌러주는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할 때 그게 가장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 노래를 듣는데도 노래 가운데에 막 여러 곡을 듣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컬도 굉장히 다르고 음악도 뭔가 변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또 다른 분도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네. 제 파트 끝나고 고양이 소리가 야옹 하고 나오는데 그게 정말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녹음한 고양이 소리예요. 맞아요. 어머 세상에. 아니 어머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진짜 한 500번 정도 세연이요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밖에서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고양이 소리는 야옹 이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네요? 마옹으로 해야 돼요. 진짜 고양이처럼. 그러게요. 노력을 많이 하셨다. 우리 세연 씨가. 야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노력을 기울인 이번 앨범 속 타이틀곡 잠시 후 무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다음 노래도 이어서 들어보죠. 저희가 원띵 수록곡 무대로도 먼저 보여드렸던 원띵입니다. 3번 트랙에 있는데요. 타이틀곡 자리를 두고 사실 치키 아이시땡과 굉장한 경합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 아까 무대를 보니까 와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희 수록곡 원띵은요 프랑크 앤비 스타일의 일렉트로 팝 요소가 가미된 하이리드 팝 장르 곡입니다. 스테이시의 주체적인 선정을 가사에 녹여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스테이시가 갈망하는 단 한 가지 그 원띵을 표현하기 위한 안무 이야기도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안무 포인트는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후렴구 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선을 굉장히 빠르게 쓰면서 이렇게 비트를 쪼개가지고 한 안무가 있는데
저희 모두의 같은 동작을 한 번에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안무 시안을 받았을 때는 원래 댄스 브레이크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후렴이 됐죠. 맞습니다. 오, 역시 역시. 아니 그리고 셋씩 막 무대 옮기고 이렇게 서로 그 저기 뭐야 무대 배열 바꾸기 할 때 와 여섯 명이 아니라 한 60명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압도당했어요. 저는 보면서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감사합니다. 네네. 어,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정규 앨범인 만큼요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유닛곡과 솔로곡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곡은 어떤 멤버들의 수록곡이죠? 네, 시은 언니랑 저와 제이의 유닛곡인데요. 치열한 기타 사운드와 미니멀한 악기 구성을 가진 UK 게러지 장르의 곡인데요. 새 멤버의 음색과 화음 그리고 결정의 기로에선 고민을 하는 듯한 노래 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련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해놓은 곡입니다. 오 그러네요. 아, 이게 음색도 뭔가 약간 공기반 소리반 느낌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음색이 진짜 확 달라요. 아까 원띵 치키하실 땐과는 네. 그러면 이거 유닛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 노래의 가이드와 앞에 세연이가 얘기했던 이런 악기 구성 그런 몽환적인 느낌과 그리고 저희 세 명의 이 분위기, 조화가 굉장히 이 가이드랑 어울려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도 녹음하면서 그리고 녹음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노래와 뭐 찰떡이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어떤 노래인지 우리 윤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노래는 저와 수민 언니가 함께한 유닛 곡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밴드 사운드의 곡을 이렇게 스테이씨 앨범을 통해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저희의 파워풀한 보컬과 뭔가 서정적인 그런 가사가 굉장히 잘 묻어나는 그런 저의 가장 제가 사랑하는 곡입니다. 그러게요. 애정이 아주 뚝뚝 묻어나네요. 네, 네 잠시 후 6시에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들어보시죠. 오, 이거 나도 모르게 그루브를 타고 있어요. 예, 이 노래는 어떤 노래죠? 이거 우리 아이사 씨 솔로곡이잖아요. 네. 예. 네, 저의 첫 솔로곡으로 되게 독특한 음색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기자기한 모드가 이제 돋보이는 R&B의 곡인데요. 굉장히 저도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떨리고 이 곡이 정말 나올까 했지만 정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정규 앨범에 실리다니 정말 영광 아닌가요? 우리 아이사 씨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또 만나보죠. 음악 주세요. 힘들 때 뭔가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기분인데요? 오,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팬송이죠? 네, 맞습니다. Stay with me입니다. 하이브의 히트 프로듀서인 엘 캐피탄의 곡에 우리 멤버들이 모두 함께 작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멤버들이 함께 작업을 해보니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처음이어서 사실 레퍼런스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앨리스와 모자 장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았는데 이제 처음엔 거기에 맞춰서 작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저희가 다시 확 틀어서 팬들만 생각하면서 작사를 하자 하면서 저희가 직접 작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작사한 노래가 나오니까 일단 되게 들으면서 계속 뭉클해지는 느낌이고요. 첫 팬송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팬분들과 함께 할 때 이 곡을 다 같이 부르는 상상을 하면 약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있어요. 그때 생각하느라고, 그죠? 네, 맞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뭐 에피소드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가사를 저희가 그때 어느 나라였죠?
벨기에? 벨기에 네, 가서 벨기에. 호텔에서도 작업을 할 정도로 되게 저희가 엄청 이게 뭔가 애정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작사를 했는데 뭔가 어? 이 가사 좋다 하는 건 다 저희 멤버들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특별한 정말 선물 같은 노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 꼭 들어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노래예요. 들어볼까요? 네. 지난 월드투어에서 선공개됐던 곡입니다. 우리 시은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맞아요. 저희가 월드투어에서 그 나라마다 선공개를 하면서 아 진짜 빨리 발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팬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던 정말 애정하는 노래인데요. 일단 이 경쾌한 기타 사운드랑 클랩 사운드가 같이 결합된 청량한 틴팝 곡이고요. 그리고 뭔가 지난 나의 X는 X에게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를 더 사랑하자 그러한 가사를 담은 노래입니다. 세상에 너무 쿨해. 멋있어. 아, 오, 본받고 싶어요. 예, 멋집니다. 자, 이렇게 월드투어 얘기를 또 해보니까요. 월드투어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하나 풀어주시죠. 네, 또 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먼저 공연장에 들어오시고 저희 노래가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서 떼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의 전 곡을 그냥 틀어지는 모든 곡을 다 부르고 계셔가지고 공연 시작도 전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 진짜 뭉클하다. 네. 네. 거기다가 월드투어 현장에서 네. 야 정말 감동이네요. 네. 자 앞으로는 더 그런 예 감동받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스테이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첫 정규 앨범 메타모르픽의 7곡을 선택해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작업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곡이나 아니면 아 이거 내 최애곡인데 오늘 소개 못해서 좀 아쉬워요 하는 노래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뭔가 부르면서도 너무 즐거운 곡이 있는데 저희 멤버들도 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계속 말을 해서. 근데 트러블메이커라는 마지막 트랙 곡인데 그 노래가 그냥 너무 좋아요. 제가 부를 때 기분이 좋아져서 혹시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 Troublemaker, yes I'm a troublemaker, yes I'm 난데도 I like it. 이런 청량한 곡인데 부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세상에.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좋아하는 텐션이 아까 페이킹 얘기할 때랑 비슷한데 네. 둘 중에 뭔데요? 아 저 사실 너무 못 고르겠어요. 그쵸 둘 다? 네 노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최애곡이 바뀌는데 오늘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트러블메이커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야 트러블메이커 노래를 딱 부르는데 와 이곳 지금 이 현장이 우리 윤 씨의 목소리로 꽉 채워졌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멤버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시은 씨? 네, 전 생각나는 게 Give It To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왜 기억에 남냐면 사실 녹음을 할 때 제가 그 날에 조금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전날에 좀 울었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녹음을 하러 가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 랩 부분이 있어요. 랩 부분이 원래 마음대로 해, now I'ma leave you alone 약간 이런 식으로 랩이니까 랩스럽게 해야겠다 했는데 뭔가 그날 PD님도 제 마음을 약간 알아채신 건지 아니면 그날의 분위기도 약간 이상했고 이걸 완전히 틀어서 오히려 마음대로 해, now I'ma leave you alone 약간 되게 좀 더 슬프게 녹음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감성적인 랩으로 조금 바꿔서 저희가 완성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제 감정도 좀 기억에 남고 되게 왠지 모르게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 와. 네. 야, 이렇게 스테이시 멤버들의 귀 기울여 주신 또 PD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색다른 노래, 이번 맞아요. 메타모르피 변화에 맞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기비틈이 꼭 진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앨범의 1번 트랙이죠. 20가 좀 기억에 남아요. 이게 좋아요. 틴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 20에 발맞춰 간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담아낸 트랙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변화를 뜻하는 앨범명에 맞게 음악과 비주얼, 퍼포먼스 등 모든 측면에서 감각적인 탈바꿈을 보여준 이 메타모르픽이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14곡 모두가 아마 다른 매력들을 갖고 있어서 빨리 들어보고 싶은 마음만 아주 절실하게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을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중앙 맨편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먼저 트레일러 필름에서 시은 씨 나레이션을 비롯해서 멤버분들 연기 천사가 많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오늘 키스 오브 라이프랑 베이비 몬스터가 또 음원 발매를 했는데 컴백 시기가 겹치는 거에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그리고 스테이시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여섯 멤버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어? 오, 나 깜짝 놀랐거든요. 예,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조금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연기는 많이 한 적이 있었지만 진짜 막 멤버들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약간 선을 한 듯 하면서도 약간의 장꾸미가 있는 그런 연기를 하려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그 분위기를 감독님께서 분위기를 그 노래를 약간 이런 진짜 무서운 노래를 틀어주시니까 오히려 몰입이 잘 돼서 조금 음산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심지어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지금 연기 천재들만 모여 있거든요, 우리 스테이씨.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예 7월의 첫날이라 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컴백 시기가 겹쳐요. 네. 어떨까요? 우리만의 뭐 강점은 뭐 너무나 뭐 명확하면서도 네, 무대 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기자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떨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입니다. 우선 저는 좀 컴백 시기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도 그렇고 베이비 몬스터도 그렇고 평소에 굉장히 즐겨서 많이 듣고 또 퍼포먼스도 많이 보던 그런 좋아하는 그룹이라서 오히려 컴백이 겹쳐서 좀 음방 무대에서도 지나치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시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전 앨범 까지만 해도 버블이나 테디베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힐링돌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색다르게 또 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데뷔 앨범 같은 경우도 아니면 중간에 런투 앨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강렬한 색깔에 도전을 한 적이 꽤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스테이시라면 소화할 수 없는 게 없다,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의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장르를 스테이시만의 장르로 소화해내버리는 네. 예, 미친 매력의 아이돌. 아, 좋네요, 좋네요. 예, 이번 치키 아이시 땡도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면서요. 예, 왼편에 먼저 손 들어주신 우리 기자님 요 앞에 예, 먼저 마이크를 좀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저항데일리 조용진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K-POP 정규 앨범이 보통 10곡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14곡이 들어가는 앨범이 흔치 않은데 이렇게 14곡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또 이 정규 앨범이 이제 발매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드투어랑 앨범 프로덕션이 어느 정도 겹쳤을 텐데 월드투어에서 배운 거, 적용한 게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이시의 애정을 갖고 또 질문 주셨는데요. 어때요? 정규 앨범이 14곡이나 꼭꼭 눌러 담았거든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민입니다. 저희가 14곡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곡이 많고 저희가 듣고 또 카페해야 되는 곡들도 많아서 와,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라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곡 한 곡 녹음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블랙아이드 필슨 PD님 뿐만 아니라 여러 작곡가님들께 곡을 받아서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도였다, 또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일단 곡들이 너무 좋아서 자신감이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진짜 큰 꿈이지만 언젠간 저희가 명반에 오를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곡들이 되게 좋았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월드투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무대를 많이 서다 보니까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무대를 하는 것, 무대 매너, 그리고 멤버들 간의 팀워크가 많이 늘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또 멤버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정규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어떤 그 전쟁에 나가도 무기가 강력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 14곡이라는 아주 강력한 명곡들이 있으니까 늘 자신 있게 정규 앨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이 씨는. 네. 맞습니다. 네. 자,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좀 뒤편에 있는 기자님. 네네. 마이크 좀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컸을 것 같은데 각자 멤버들에게 첫 정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은 씨랑 그 윤 씨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각자 그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 하나씩 뽑아주실 이유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데뷔 4년 만에 정말 첫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세은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더 완벽한 앨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규 앨범을 계속 미루고 하고 이번에 드디어 4년 만에 보여드리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한테도 너무너무 뜻깊은 앨범이고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너무 기다려주셨을 앨범이다 보니까 팬분들에게도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좋은 곡 써주신 저희 작곡가님들, 작사가님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의미가 뭐 우리 스테이씨의 멤버들뿐만 아니라 함께 작업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보답을 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는 우리 윤 씨가 직접 노래도 부르면서 애착이 가는 곡을 또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씩 네.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 제이 씨도? 저는 Find라는 듀엣곡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첫 듀엣곡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은 씨도 저도 얘기할까요? 저 사실 저 진짜 노래가 다 너무 좋아서 정말 애정하는 노래가 많은데 그러면 저는 Flexing on My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들었죠? 네, 저는 이 노래가 정말 빨리 발매되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발매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콘서트에서 무대를 하면서 되게 팬분들과의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정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팬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담긴 노래는 더 기억이 나죠. 예, 우리 세윤 씨? 저는 아무래도 Stay With Me 저희 팬송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팬송도 처음이고 저희가 작사한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앨범이라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사 씨? 굉장히 고민이 아직까지도 되는데요. 하나만 뽑자면 제 솔로곡인 Roses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좋은 곡들은 너무 많은데 그만큼 애정을 들여서 되게 열심히 정말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솔로곡을 뽑겠습니다. 아, 그렇죠. 함께하는 노래는 그래도 부담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또 예, 솔로곡이면은 굉장히 부담도 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완벽하게 또 해냈고 네, 우리 수민 씨 네, 들어볼까요? 진짜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딱 지금 생각나는 곡은 저희 뷰티밤이 생각이 나요. 되게 편하게 듣기 좋은 곡이고 멤버들의 예쁜 음색만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또 가사도 너무 좋은 곡이어서 네, 지금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네. 우리 윤 씨는 그래도 14곡 중에 하나 네. 꼽아볼까요? 하나 더 꼽아보자면 저는 이제 거미베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 또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 부탁해요. 그러면 노래가 좋아서 자꾸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는 조금 힙한 노래인데 I had a taste, now I want some more. 차오르는 sugar rush, got me saying, ayo, ayo, oh, my life is so sweet. 곡입니다. 네. 네.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네. 참았어요. 빨리 부르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마음껏 우리 기자님들께 들려드리는 거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네.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을랑가 모르겠네요. 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 전달드려 볼게요. 네, 바로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블랙 아이드 필승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첫 정규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요. 혹시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한 두 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 남는 조언이나 네 있을까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민입니다. 네, 저는 이번 타이틀곡 녹음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타이틀곡이 약간 노래의 느낌보다는 정말 느낌을 내야 되는 곡이어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녹음을 하고 나서도 되게 찝찝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PD님께서 저보고 수민아, 너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피디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너 그거 언제 알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시더니 그거 활동 끝나고 알게 될 거라고 모든 가수들이 다 그렇고 그거는 활동 끝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너의 느낌대로 맡겨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정말로 진짜 신기하게 피디님께 그 말씀을 듣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안무도 배우고 저희가 여러 콘텐츠들을 찍으면서 아 이거구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라고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아 이 말보다 더 뭔가 진실된 조언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좋은데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기억에 남는 조언?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이사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정규 앨범인 만큼 라도 PD님뿐만 아니라 최규성 PD님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앞전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정규인 만큼 좀 과감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과감한 표현이 담긴 이번 무대. 네, 그래서 수록곡 무대 역시 너무나 멋졌고 또 타이틀곡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문 네 받아볼게요. 제가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께 눈길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뒤쪽에 계신 기자님.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NK 스포츠 민다 기자입니다.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는 타이틀곡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타이틀곡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키치함을 벗고 치키함을 입었다라고 이게 표현이 됐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이번 그 컴백을 통해서 조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기자님들께도 또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길 이제 좀 치키함을 입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될지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아,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입니다. 우선 이게 굉장히 저는 조금 재밌으면서도 공교롭다고 생각을 한 게 치키와 키치라는 게 딱 두 단어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언어 유희처럼 너무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까지는 뭔가 팀프레쉬, 힐링, 저희들만의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키치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말 그대로 치키함은 치키, 저희가 발칙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번역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치키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뭔가 키치하고 팀프레쉬하고 상큼발랄한 그런 에너지가 좀 더 강했다면 이번에는 치키하고 발칙하고 저희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좀 더 과감해진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규 앨범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앨범 명이 메타모픽 변화, 탈바꿈인 만큼 저희 스테이시 여섯 명의 정말 색다르고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이 대중분들의 눈길에 확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뭔가 성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한 만큼 정말 스윗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윗들이랑 정말 행복한 기억, 무사히 안전하게 행복한 활동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야기만 들어도 빨리 무대에서 새로운 노래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예, 라는 네, 맞아요. 예, 아, 느낌이 전해집니다. 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계신 기자님 먼저 손 들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이건 스포츠 박세영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데뷔 3년 8개월 만에 앨범이니까 어느덧 연차가 4년 이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스테이시는 늘 봐도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차가 찬 그룹으로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컴백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팬분들이 국내 컴백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스테이시 어떻게 지내는 거냐 굉장히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께도 이번 활동 어떻게 즐겨보자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윤씨가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입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는 앨범인데 정규인 만큼 저희 스테이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좀 도전적인 정신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개월 만에 컴백이고 정규 앨범인데 그동안 보여드린 적 없었던 뭔가 발칙하고 이런 좀 어쩌면 도도하고 시크한 모습으로 컴백을 하게 돼서 사실 처음에는 대중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진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멋진 무대가 나오는 거지 사실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마이크 건네드려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전자신문의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멤버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규 앨범이고 많은 곡이 수록이 됐고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뭐 다양한 장르들 뭐 새로운 모습들을 담았다 하는데 뭐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요즘에 이제 정규 앨범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전곡을 다 듣는 이제 그 리스너들이 이제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했을 건데 그럼 뭐 걱정에 대해서 들어보기보다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앨범을 더 많이 듣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나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에는 뭐 방법이라든가 뭐 더 이 음악, 이 앨범을 잘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감상법이라든가 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앨범이 변화라고 메타몰피 딱 내세워서 이 앨범이 스테이시의 기존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전 벌써부터 들거든요. 네. 하지만 또 기자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또 팬 여러분들께 우리 수록곡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지 혹시 서로 이야기 나눠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방금 최애곡을 고르라고 했을 때도 다 다른 곡을 말할 만큼 노래들이 진짜 다 너무 좋아서 항상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팬분들하고 만났을 때 윤이는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 라고 하면 진짜 못 고르겠는데 오늘은 어떤 곡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저희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팬분들에게는 기대가 되고 얘네 진짜 노래 좋은가 보다. 내가 꼭 집 가서 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은씨도 혹시? 네, 시은입니다. 저는 사실 뭔가 곡수가 많아서 부담이 됐다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정규를 이번에서야 드디어 첫 정규를 내는 거고 계속해서 싱글이나 미니를 많이 냈다 보니까 이 곡에 대한 갈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 곡수를 더 기다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을 녹음하게 된다, 준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내심 기뻤었고 그리고 뭔가 일부러 똑같은 색깔, 똑같은 뻔한 그런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더 다양한 작곡가분들, 다양한 작사가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또 저희도 뭔가 이전에 늘 사용하던 보컬 톤보다는 새로운 보컬, 새로운 발음, 그리고 새로운 파트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 곡들을 다 받아가지고 반복 재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질리지가 않아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도 아마 나도 모르게 스테이시의 이번 메타모르픽 14곡 전곡 재생을 하고 계시는 본인을 발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 우리 질문 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짧아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어서서 기자님들께 조금 다가가서 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아쉽네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또 정규앨범으로 인사드린 소감과 함께 인사 좀 한 분씩 들어볼게요.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로 힘입어서 열심히 활동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은 씨. 네, 저도 오늘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그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예쁘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윤 씨.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열심히 무대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사 씨.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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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앨범이니까요. 혹시 집 가실 때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미 씨. 네, 일단 저희 스테이 씨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정규 14곡 다 좋으니까요.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 네, 정말 오늘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정말 새로운 K-POP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 스테이 씨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눠드린 키트 안에 있는 스톤 디퓨저에 저희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신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 방울 툭 떨어뜨리고 기분 좋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안내까지 친절히 우리 윤 씨가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타이틀곡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 뒤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 무대로 또 만나 뵐게요. 미녀와 야수면 내가 비스트. I'm a mess, my dog, I'm a shit. Take a look, I could 놀랐지. No matter how you think about me, I'm gonna live in my own way. 이제부터 천재대로 fight. 몰래 감춰 패션. 싶어. Let go 떠나게 뛰어 지금 여기에 미쳐 여기에 미쳐 We know tempo 높게 더 키워 Sit up 소란을 피워 이제 더 즐길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느껴 I'm cool Minya와 Yasumyeon 너는 trapped I'm a mess my laptop on this beat I'm too cool for school super cool for youth I'm too cool like autumn 봉쇄 lit I'm gonna live in my own way 이제부터는 제대로 play 몰래 감춘 패션